아니 소개팅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자만추를 좋아하세요? 자만추죠. 자만추. 예. 소개팅 해보신 적은? 소개팅 0회 출전. 아, 한 번도 안 적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어, 아니 그렇게 안 들어요? 아니, 아니 그 거부하는 거죠. 출전 거부. 아 근데 예.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뭐요? 제가 아는 그 작가님이 있는데 예. 소개팅을 해달라고 배디.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제가 실수했네요. 네. 배튼 방송 중입니다. 아, 예. 제가 시구도 이제 아. 성사시키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배디 결혼시키기도 한번. 네. 그러면 소개팅은 딱딱하니까. 네네. 자만추로 한번. 네. 한번 제가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뭐, 배튼 회식 자리 노리는 거예요? 아니, 그건 따로 만나죠. 네. 아, 진짜로. 아, 저는 무조건 자만추예요. 완전 이상형이라고. 너무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분은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여기서 공개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만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관 상품권 받겠네라고 하신 분 있고. 유후. 네. 자, 자만추 포기하라고 하신 분 있고. 왜 누구 마음대로 포기하라 말하는 거예요? 네. 아, 그 여기서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나면 베텐너들에 대한 배신인가? 배신감도 느끼시지 않을까요? 아, 근데 네.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도 이분들의 아이돌이기 때문에. 아.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요? 제발 가라. 제발 꺼져라. 형은 제발, 뭐라도 해라. 아니야, 행복해줘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구나. 아니,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어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축하를 해주실 수 있을지. 지금이야, 제발 가라 이러는데 막상 또 생겼다 그러면 갑자기 막 확 할 것 같은데. 네. 우리를 놔두고,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온대, 예은. 어? 재현 온대. 왜? 좀 잠깐 얘기한다고. 뭘 얘기해? 같이 놀다 간다고. 활약이 온대? 왜? 왜죠? 별로 안 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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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이 벌었네. 좋은 왜요? 슬리퍼 신고 다니네. 돈 많이 벌었나 봐. 아, 방수 켜져 있지? 향수 쏟았어? 몸에 뭐 향수 어? 저 항상 향기를 내뿜어. 앉으세요. 씻고 다녀. 향수를 많이 뿌리지 말고. 아, 앉아. 왜? 가야 돼. 아, 왜요? 바빠. 왜? 왜 바쁜데? 야, 너 아웃. 아니, 나 바쁜다. 약속. 아, 왜 바빠? 약속. 아, 왜 지금 이 시간에 왜 바빠요? 그러게. 이 시간에 뭐 하는데 바빠? 술 마시러 가려고? 아, 약속 있어. 뭔 약속이야? 어? 뭔 약속이야? 인사는 바빠. 네가 아싼데 뭐 알겠니? 아, 어? 아빠 감사합니다. 뭐를? 아, 괜찮아. 드시고 싶은 거 있어? 아니야. 너 생일밥 사줘야지. 그러니까요, 사드릴게요. 아, 내가 사줘야지. 너 생일 7월 26일. 아, 진짜요? 응. 오, 뭐야, 기대. 7월 26일 날 회식하죠, 우리? 우리 회식해요. 생일밥. 아, 예은이 생일밥. 안타깝게 7월 24일에 출국인데. 아! 그럼? 돈 카드만 줘요. 카드만 줘. 그리고 카드 주고 형 집 비밀번호 주고. 그래.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우리 샵 친구잖아. 아, 맞아. 우리 샵 같아요. 맞아. 와, 놀랍게도 네. 같은 샵이야? 네. 그 선생님이 많이 하더라고. 이선빈 씨도 하더라고. 네, 배우. 선빈 언니. 어. 아, 요즘 뭐 런닝맨 고정됐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심야 괴담 뭐다. 심야 괴담 했는 이제 MC. 잘 나가시네. 그래서 신발 좋은 거. 아, 진짜. 슬리퍼. 아, 조용히 해요. 명품. 무슨 슬리퍼가. 와, 완전. 와, 서민, 아, 진짜 이런 거 안 돼. 나 진짜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슬리퍼 완전 똥 밟았네. 아니, 왜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아니, 그거 뭐래? 그거 뭐래? 그래? 신발 대단하다고. 부러워서 그래. 아, 그래요? 난 오빠 그냥. 응? 아, 뭐야. 오빠는 비싼 거잖아요. 이게 뭐야? 나도 돈 좀 보태가 샀어. 돈 좀 보태가 샀어요? 아, 비싼 거잖아요. 봐, 비싼 아니야. 거 사네. 야, 탐나요? 역시. 탐나요? 응. 뭐야, 이거 한정판. 한정판이야? 네. 대단하네. 잘 어울린다. 예쁘죠? 한정판. 예. 아, 근데 사실 아나운서가 되셨을 때는 예능도 좋아하시지만 그 KBS도 이제 스포츠 굉장히 강국 그 방송국이니까 막 그런 제의도 왔을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제의는 사실은 SBS 빼고는 다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중계, 메이저 이벤트. 하지만 거기에 고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배성재랑 큰 벽이었어요.
하시는 게. 배성재라는 벽을 난 넘을 자신이 없다. 저기요. 왜? 배성재는 주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유로를 지금 내가 중계를 한다? 그래. 밤새서 공부를 해서 뭐 트렌드를 알고 그래도 배성재 못 이겨요. 왜냐면 뼛속까지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을 내가 이긴다? 난 자신이 없었고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내 영역이 아닌 건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에이, 나는 예능을 팠고 스포츠는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제가 또 그런 사리분별은 합니다. 예, 똥 오줌은 가려요. 아이고. 예. 하지만 또 이번에는 너 역도 중계를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예. KBS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진짜 예. 자존감 가져요. 예. KBS에서 중계 요청했을 때랑 MBC에서 중계 요청했을 때랑 다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배성재 대학 맛입니다. 당신이. 아. 배성재 얘기가 두 방송에서 다 나왔어. 자존감 가지라니까. 아유. 큰 산이야. 예.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예. 예. 아무튼. 되게 좋아하네. 예? 더 좀 해주시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그, 왜냐면 전자인데 네네. 전원을 안 꼽아졌거든요. 전원도 안 꼽혀있고 뭐 소리가 연결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아, 예. 너무 연주드리고 싶은데 연주가 안 되네요. 아, 그러면 건반 연주하면서 밤양갱 한번 휘파람으로. 연주 안 되잖아요 이거. 휘파람은 할 수 있잖아요. 휘파람은 되죠. 어, 몸에 에코, 달린 악기. 에코 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근데 우리 배디가 이걸 너무 좋아해요. 이종호 작가 나올 때 이 개그 지수가 제일 높은 순간이 휘파람. 밑도 끝도 없는 휘파람. 입을 열면 하나도 안 웃긴데 이런 걸 시키면 맨날 너무 좋아하니까 무슨 아까 아... 무슨 네, 재롱장 찾는 느낌이라.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이 온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게 뮤지션이다. 아 피아노가 됐으면 제가 연주를 정말 정말 뜬금없지만 잘한다. 이게 아, 이제 네. 이종호 작가의 그 매력 포인트죠. 뜬금없는데 다 잘해요. 에코 주세요. 하는 거죠. 예, 오늘 아, 방송 다 봤다라고 하신 분 있고. 휘파람 예.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피노자. 예. 어, 리버스드대로님, 어, 클로니, 클로이의 짤주머니 업데이트 근황 궁금합니다. 짤줍 취미가 있으시잖아요. 요즘 그쵸? 뭐 혹시 새로 업데이트된 최애 짤이 있나요? 엄청 많습니다. 뭐가 있어요? 또 제 뜨끈뜨끈한 짤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다 깔고 앉고 있어요? 네, 아세요? 뭐예요? 배성재님. 아, 왜 제 짤을 갖고 있어? 축구이만 짤도 있고요. 축구에 미친 남자라는 왜 제 짤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 고함 발사. 저도 이거 하나 살까 봐요. 아, 이걸 왜 갖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거를 쓸지 알겠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 오만상. 아. 짤각. 짤각을 너무 잘해. 이걸 왜 인쇄해서 갖고 온 거야? 아,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저희가 맨날 나오는 게 아닌데. 네네네. 어? 아 그리고 요거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쌈을 막 리필을 많이 해 드시더라고요. 아 잉크가 깎인 게 이걸 왜 다 인쇄했어? 이것도 있고요. 내적 갈등 맥스. 아. 금식 성공했다가 갑자기 그만해. 그대로 입으로 올인! 뭐예요 이게? 아니 왜 PPT 발표를 해요? 아, 정말 근데 와, 제가 예. 또 제로 러버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제로 쿠키, 안... 제로 아이스크림.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뭘요? 제로 쿠키! 오! 제로는 살 안 찐다니까. 진짜요. 진짜 안 쪄요. 제로 근데 평생 제로. 제로로만 드셨다고. 그래서 초콜릿 돼 있어. 아니 여기 아니 무슨 PT 스토리를 만들어왔어. 저 그리고 이거 짤을 사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조금만 갖고 온 겁니다. 좀 자중했어요. 네 자중했어요. 많이 골라온 거예요. 와 제로 지금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슬퍼하실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어요. 뭐예요? 왜 두 번 말씀하셨냐? 비만입니다. 복부 미만입니다 이거. 아, 그 의사 선생님이 넘어가셨어. 맞아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아니, 이제 이걸 어떻게 다 뽑아오셨대? 이게 저희가 몇 번 봤거든요. 인기가요에서 저희가 네.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리허설 때는 이제 이거를 방송하고 있고 리허설 캠에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나오는데 옆에서 네네. 이걸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와, 저 심지어 제가 썼습니다. 저희 이제 소통 어플에다가. 예.
팬분들께 썼어요. 이거 이제 제가 만들었다고. 수집할 게 없어서 이제 제가 생성을 한다고. 아니 오늘 대본보다 더 두껍게 갖고 왔어. 아주 두둑하게. 야 진짜 클로이 무섭네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남자 입장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저도 좀 이런 제가 그래서 별명이 야돈이잖아요. 저도 서클 저희 둘이 렌즈 낄 때랑 뺄 때랑 차이가 커요. 네. 그래서 완전 공감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작아 보이는데 어떡하지라고 하면? 그럼 무슨 얘기를 해주면 제일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칭찬해야죠. 네. 칭찬을? 에이 빼도. 아. 근데 빼면 좀 퇴폐적이야. 섹시해. 아 맞아요. 그렇게. 자기야 너 섹시해.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 네. 근데 끼면 귀여워. 아. 두 가지 모습이 다 귀엽다 해야지. 맞아. 퇴폐적이야. 야돈이 제일 좋아. 이러면은 놀리는 거잖아요. 야돈이 제일 좋아? 그럼 야돈이랑 사귀어. 야돈이랑 사귀지 왜 나랑 사귀어? 헤어져. 그러네. 네. 헤어져로 귀결되네. 네. 그럼 나 서클렌즈 뺀 내 동공은 못생겨서 싫어? 이렇게. 네. 아. 야돈 닮았다. 그렇구나. 헤어져 엔딩이 되는구나. 아니 어떻게 PTSD 오세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올 수가 있나? 처음에 있어야 오지. 왜 화풀이 여기다 해요? 아 찔렸습니다. 죄송해요. 왜 여기다 화풀이를 해요? 찔렸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다른 식으로 약간 네. 바꿔서 대답해줘야 된다. 아니, 그것도 칭찬해야죠. 그것도 아, 좋아. 빼면 그게 오히려 난 장르가 바뀌어 좋아. 퇴폐적이다. 이것도 좋고. 퇴폐적이다가 근데 칭찬이에요? 아 요즘에는 칭찬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차태미. 예. 베테너들 다 이거 그대로 메모해서 써먹는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어디 가서 썼다가 또 그 얻어맞고 오면 안 되니까. 쓸 때도 있어요? 이 상대가 있어야 어디다 쓰시는 거지? 오늘 힘든 하루였나요? 왜 이분들 패면서 지금 힐링하는 것 같지? 아 궁금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많이 쓰세요. 저의 아이디어. 여자분들이 보낸 게 꽤 많네요. 생각보다. 아 그러게요. 근데 이거 신경 쓰는 사람들은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저희 멤버도 굳이 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들릴까 봐 나가서 멀리 여행 갔다 오는 타입인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귀찮잖아요. 알겠습니다. Too much info야 언니. 그치? TMI죠. 이럴 때 생동풍덩이네. 지금 바이럴한 거예요? 야 천재인데? 야, 갑자기 바이럴을 여기서 야 이거 아니 지원 씨 역시 아니 굉장히 홍보 요정이네. 잘하네. 와 역시 바이럴 미쳤네. 아 제가 스포를 저걸로 했는데 저한테 돌아올 줄이야.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거. 가스쿨 뭐예요? 가스쿨. 아 그렇구나. 아 너무 웃겨. 아 근데 뭐 노래 틀면 괜찮지 않을까요? 스피커를 하나 마련하셔서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 싼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생각보다 얼마 안 하니까. 얼마 안 해. 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틀고 아니면 풍덩풍덩 노래 틀고 그 시끄럽거든요. 풍덩 틀면 되겠지. 풍덩풍덩 틀고 하는 제 목소리가 되게 시끄러워. 예고송 같잖아요. 풍덩 이제 맞춰서 이제 풍덩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 들릴 거예요. 노래 제목이 여러분 풍덩입니다. 풍덩풍덩 아니에요. 한 번입니다, 한 번. 예. What a bomb. 그래요. 아, 이게 근데 진짜 가족들끼리는 신경 안 쓰는데 멤버들끼리는 좀 신경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화장실 사용 자체가 네. 여러 명이면. 그리고 이제 여친, 남친끼리는 가는 것 자체가 네. 그렇죠. 이게 힘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차라리 룰을 정하면 어떨까요? 그냥 우리 화장실은 나가라고? 화장실은 밖에서 쓰는 걸로 하자. 나가요? 집에서는 둘다 금지예요? 그럼 갑자기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와. DMZ처럼 뭔가 여기는 비무장지대다. 그럼 어디 가요? 네? 지하철역 가가지고. 아 너무 뭔가? 아니 그러면 어떡해요. 여자친구 그러면 화장실 간다고 보낼 거예요? 아 그러면 화장실 간다 그러면 나가 있을게. 밖에서. 나 잠깐 밖에 나가가지고 구름과자 먹고 네? 올게. 뭐 이런 식으로. 바람 좀 쐬고 올게. 차라리 센스 있긴 하다. 그렇죠. 근데 이럴 때 그냥 남자친구분이 스피커를 하나 마련하시는 게. 아, 그쵸? 음악을 좀 많이 해놓는 네. 게. 분위기 잡기도 좋고 그죠? 그렇죠. 예. 여러 군데 쓸 데가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헤드폰을 이렇게 씌워주고 가는 거지.
아, 그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그죠? 노이즈 캔슬링. 아니야, 잠깐만. 노래 너무 좋다. 흥농이라는 노래인데 듣고 있어봐. 잠깐만, 한 5분만? 하고 가는 거 이거 소피 바르소잖아요, 그죠? 라붐 아니면 라붐. 아, 달콤한데요? 어. 라붐동이라고 하십니다. 라붐동. 라붐동. 어머. 어떻게 걸그룹 채팅창이. 소피 바르소가 그 소피였냐고. 어떻게 이거 어떡할 거야. 여러분, 그 소피 바르소 아닙니다. 소피 말렸어. 이거 맞아. 더러워. 홍보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아, 지금 한창 활동 중인데. 그러게요. 앵커 갔다 오셨는데. 그럴까요? 네. 내일도 음악 은행 가야 되는데. 아, 안 됩니다. 예.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게룰라. 그때 진짜 그때 광주에서 혼자 아파트 사는데 복도식 아파트인데 맨 끝집이라서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었거든. 겁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끝집이었는데 옆에 사시던 노부부가 키우던 댕댕이가 문이 열려있으니까 맨날 들어왔어, 우리 집에. 어, 그리고 막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렇게 코를 그 손에다 이렇게 박는 거 있지, 이렇게. 어떻게 귀여워. 지금이면 굉장히 황홀해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딱 그 시기여서 약간 그냥, 넌, 아, 진짜요? 넌 걔가 아니잖아. 이런 느낌. 와, 어떻게 그래요? 쫓아낸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크하게. 아, 그랬군. 넌 개가 아니야가 아니라 그 아이가 아니야라고 한 거죠. 개를 보면서 넌 개가 아니더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그래서 무슨 두뇌야 그게. 넌 그 아이, 넌 고양이야. 말이 됩니까? 넌 고양이. 개야, 야옹해봐. 넌 개가 아니야. 이제부터 넌 야옹이야. 그거 아닙니다. 넌 솔티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예. 아, 배 아파요. 아, 너무 웃겨, 이런 거. 지금부터 넌 고양이야. 넌 개가 아니야. 아, 진짜 웃기다. 딱 다이어트 할 때라서 무슨 다이어트 하는데 칼슘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디서 봐가지고 냉동실에다 항상 그 멸치 마른 멸치를 넣어놓고 그걸 드셨어요? 어, 조그만 거 되게 조그만 거를 하루에 한 세 마리씩 먹었는데 그 소리만 나면 귀신같이 막 차차차차차 와가지고 어떡해 한 마리 주워 이런 느낌으로 귀여워 옛날 같으면 막 하면서 막 했을 텐데 이제 딱 그 상실감이 있을 때라서 한 마리 이렇게 놓고 먹고 가라 이런 느낌. 그 주긴 했네요. 아 주긴 좋지. 인류애를 완전히 상실하진 않으셨었어. 아 상실 인류애 상실한 건 아니고 상실감 그냥. 밀짚 모자는 최고의 선택이죠. 루피 가무 가무나. 오늘 방송 따로 하고 있는. 각자 하고 싶은 말 그냥 대충 허공에다가 쟤한테 비스톨 이럴 거면 따로 녹음해가지고 붙여도 돼요. 이원 방송이야 이원 방송. 아 순간 신나가지고 저 진짜 예. 좋아하거든요. 아 그쵸. 네. 느낌에 살아있던데. 얘는 오늘은 막간 하나는 VR 카메라 이렇게 아, 인스타 360. 준 거야? 사진으로 준 거야? 귀여워. 너 꼭 일어나서 여기서 생각하지. 뭘 찍을 때. 일어날 때도 생각 안 하다가 일어나서 이거 열면서 생각하지. 아니, 지금. 아, 진짜요. 이렇게 주시. 찍은 거야? 네. 하나 더 찍어요? 어, 물어본 거야? 지금 또 생각하는 거지. 아니 생각했어요. 뭐? 뭐? 바다 거북이랑. 바다 거북이를 뭐 주라고 또? 아니요 바다 거북이랑 같이. 수영하는? 찍어 그럼 빨리. 찍어 혼자? 찍어. 예은이 혼자 상상하고.
진짜. 좋았어. 수영하면 되는 거야? 네. 이거 아니야? 아, 네. 자, 앉아서 소통 좀 하고 계세요. 왜요? 화장실 갔다. 괜찮아. 뭐 별론가 봐. 근데 난 좋아. 언니 진짜 오랜만이야. 언니 릴러의 삶에 들어온 걸 어떡해? 그거에 근데 우리 어디서 찍어요? 여기 찍어요? 알았어요. 자 언니 봐봐. 내 아이 무조건 무조건 생중계야. 나 올라온 거 아니야. 아니 엄청 쉬워. 알았어. 언니 알았어. 나 연습하고 왔어. 아 진짜? 응. 오 귀여워. 응. 나 연습했어. 자 잘할 수 있어. 언니가 이쪽이야 맨 처음에. 알았어? 나의 왼쪽에 아마 매니저님이 이렇게 찍어주실 거야. 그러면은 이제 입박으로 먼저 해볼게. 안쪽부터 언니 이쪽부터 하나 둘 셋 뿅 뿅 아, 손 이렇게 뿅 뿅 자, 또 다시 하나 둘 셋 뿅 그 다음에 왼발 어 그 손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가 아니고 양손을 이렇게 그네로 맞다 타는 거야. 나 이런 스피스 어 맞아 이렇게 좋았어. 근데 이게 왼쪽부터 좋았어. 그러니까 언니는 맞아 다음에 손을 나한테 이렇게 주면은 내가 이 손을 이렇게 잡고 돌아면 그럼 나는? 일로 와? 언니가 어, 이쪽으로 아니 돌지 않고 이렇게 딱 손을 언니가 해줬지? 응. 그러면 그냥 옆으로 슝 이렇게 나오면 돼. 다시 한 번. 어. 와 그냥 성적보다 느린데? 공사탈 춤추는 것 같아. 진짜? 이렇게 딱 주면은 응. 내가 이거를 잡고 돌면 언니 그냥 옆으로 슝 이렇게? 어 언니, 오케이, 오케이. 언니가 슝 나오면 돼. 이렇게 뿅 이렇게 나오면 돼. 어.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요? 아, 이해됐어.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아, 이 나보다 너무 못하는데. 자, 사기를 저하시키지 마세요, 지금. 시작!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탈이! 정실정실! 아, 여기! 야, 여기, 야, 여기 뭐, 문화센터야? 어? 문화센터야? 왼쪽 세차냐? 세차 아니냐? 손을 주면? 주면 내가 이걸 잡고 삥 돌고 나왔다! 어! 야. 잘했어!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이크! 그 다음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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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게 어려워. 어 이거를 그냥 손만 하면 너! 너! 너 나! 너, 나, 나, 나! 어 오케이. 이건데 다리는 그냥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그냥 짚으면 돼. 너! 옷도 지금 약간 벗겨놨는 옷이야. 이크! 에크! 어 맞아 맞아. 좋았어, 알았어. 어. 너, 나, 그 다음에 언니가 뒤부터 애기들 하는 거 있지, 나. 근데 이거를 오케이. 이게 여러 번 흔드는 게 아니고 알았어. 하나, 둘, 세 번씩 하나, 둘, 셋 어, 그치 어. 여기까지 다시 해볼까? 어, 잘했어, 언니 어디부터? 다 했어 손 잡고? 처음부터 해볼까? 아, 알았어 응. 시작!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오른쪽, 왼쪽! 손 주면 돌고 나왔다! 너, 나! 쿵쿵캉! 쿵짝! 도제그래도! 맞아. 오, 외웠네! 나 진짜 연습했는데! 올라봐봐, 우리 노래 한번 너 노래해서 해보자. 화이팅! 어, 나 왜 이렇게 두가 아프지? 근데 진짜 어. 연습한 거다. 뭔가 언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어. 어, 야, 영혼 없잖아. 다영? 언니 생각보다 안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지금 바로 가는 거야? 여기서. 예인이가 봐봐. 지금 바로 가는 거야? 노래! 어, 일단 노래 한 번만 틀어줄 수 있어요? 자,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 그럼 바로 시작. 들으면 틀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뿅! 나왔다! 너! 너! 나! 나!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근데 뭐
그런 느낌이 좀 알 것 같지? 어, 잘하지 않나? 어, 잘했어. 요렇게 한번 일단 찍어볼게요. 그거 할 때 제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 할 때. 어, 우리 언니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알았어, 돼. 알았어, 알았어. 야, 용가리 나왔어. 아, 진짜 웃기다. 아, 아, 다음 주에 맞아야 돼. 안 그럼 나 또 릴스 찍어야 돼. 뭘 맞아? 그러니까 진정한 벌칙을 어. 찾았다. 진짜 고통스러운 벌칙을 찾았다. 벌칙으로 성주 오빠랑 세 번 안 맞으면 이런 걸 찍어야 되거든? 언니 그거 찍어 성주 오빠랑 티라미슈 케이크. 아. 그건 뭐야? 티라미슈 케이크. 아 그래 야 릴스 추천은 예인이가 나한테 맞아 나한테. 예인이가 와서 하자. 어. 릴러가 있는데 우리. 살릴 줄 알아. 엄청 쉬워 이거. 실물로 추천된 줄 알았지? 자, 가보시죠. 좋아. 시작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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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나왔다! 너!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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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가영아, 봐봐. 야. 잘했어, 생각보다. 아니 제가 못 찍어서 이거야말로 챌린지. 아니 너 뭐하냐?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어떡해! 와 진짜 댕 웃기다 언니. 진짜 댕 웃겨. 아니 그래 잘하는 분들 어, 많잖아. 나는 생각에, 너를 완벽하게 어, 띄워주는 거야.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아 진짜? 어. 언니 고마워. 아, 제이의 배성재 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여자 배성재 릴스가 탄생된 것 같아요. 같은 배경에 아 좋네요. 자연스럽게 나 한 번 했는데 김 여사 댄스래. 어 그게 뭐야? 여사님 같아. 아 여러분 여성재 했어 여성재. 아 진짜 웃기다. 사람이 늙었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언니가 갑자기 너무 확 늙었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릴스 찍고 할 때마다. 근데 걱정까지 했네. 아, 아 진짜 웃기다. 줌바 댄스. 줌바 댄스 강사 릴러 릴러 아, 정예인. 아니 근데 여기가 진짜 대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줬는데 나 지영이가 하는 그 댄스 저기 앞에 오목공원에서 본 것 같아. 어? 아 진짜 멋있다. 아 진짜 조금 모자라 보인대. 오목공원에서 봤어. 혜인아 그래도 아, 썼죠. 그럼 갑자기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음 주 월요일쯤 올라갈 것 같아. 올려줄 거지?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예. 어,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 사정상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지금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네. 예. 어, 여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그때 제가 한번 와봤었는데 여기 약간 아티스트들 모으는 그거잖아요. 저희한테 아주 딱 맞는 걸맞는 스튜디오에 온 것 같아가지고 어. 두 분 앞에 지금 그 악보 보면 돼. 악보대가 네. 있고 네네네. 예. 그리고 헤드셋을 되게 큰 거 쓰고 계시고 예. 약간 뮤지션이 된 맞아요, 기분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두 분 무슨 그 옥상 달빛 두 분 모신 것 같아요. 수고했어 오늘도 화음 안 맞는 거 싫어해요? 두 분도 가수 아닙니까? 예. 아, 오늘 노래 한 곡 뽑고 갈까요? 그래요. 깡깡 달빛이라고. 뭐 무슨 노래 어, 네. 하고 싶은데요? 원하시는 노래 있으면 제가 뽑아 드릴게요. 어, 수고했어 오늘도라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좀 제대로 한 건데. 화음 에러. 아. 예. 이 나라 이 도시는 세계 최고의 20대 미식 도시 전체 4위였고요. 아시아 1위였습니다. 이 도시에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하면 전쟁 박물관. 전쟁?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노트르담 대성당 등이 나옵니다. 노트르담? 네. 노트르담 대성당? 노트르담? 네. 오페라 하우스. 노트르담 대성당? 네 네. 야, 노트르담드 뭐 이거 K 언니가 뮤지컬 하지 않았나요? 노트르담의 파리인가? 노트르담드 파리. 어. 예. 파리잖아요. 뭘까요? 노트르담 어. 대성당이 파리에도 있고 뭐, 아시아에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어, 전쟁 박물관, 오페라 하우스, 노트르담 대성당, 그리고 통일궁도 있습니다. 통일? 응. 한국 아니야?
부산? 우리나라 노트르담 대성당 있나요? 그러니까 나만 몰랐던 거 아니야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일본은 아니고 중국 베이징인가? 중국에? 아. 뭔가 저것들은 다 뭔가 베트남일 것. 베트남 아니면 인도일 것 같아. 땅덩어리가 커야 만들 수 있다. 땅덩어리가 커야 있을 것 같지 않아? 베이징 정도 돼야 한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식민 이런 일이 있어서 노트르담드 그 대성당이 식민 이런 일이 뭐. 왜냐면 그때 이제 다른 그러면은 나라의 문화가 섞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나라의 그 노트르담드 대성당이 있는 거 아닐까요? 맞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어디가 있는데? 500원. 그래서 500원. 베트남? 베트남인 것 같다. 베트남에서 있었어? 그럼 식민지가? 몰라. 제가 세계사를 안 배웠어요. 아 그래요? 자 베트남 인도 가요? 아닌 베트남일 것 같은데. 그 전쟁 박물관 하면은 베트남 전쟁이 엄청 우리가 참전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해보자. 야 이거 이거 너무 있다. 얕은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 이거 괜찮다. 야, 와 맞췄네. 얕은 지식이 촉이 될 수도 있죠. 그래요? 네. 그럼 2번 가볼까요? 정윤이 똑똑하네. 베트남? 예스. 호치민? 예스. 호치민 씨. 와. 오. 예전에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었죠 베트남이. 그리고 베트남 하면 뭐가 맛있습니까? 쌀국수. 쌀국수. 분짜. 아 먹고 싶다. 미쳤다. 분짜. 그 국물에 탁 담가가지고. 아우까요. 예. 그 말고도 이제 배고파. 뭐 베트남 쌈도 있고. 네. 거기도 이제 월남쌈? 태국과 거의 비슷한 요리들 잔뜩 그쵸. 있죠. 아, 저 집에 가서 쏨땀 시켜 먹고 싶다. 쏨땀? 네. 나도. 그죠? 쏨땀 열었나? 가게? 우리 그 거기 알지? 네. 자, 끝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니, 끝인사, 끝 노래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아니, 화음하지 말라고. 아, 왜 화음을 너 이상하게. 자, 끝인사.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